미륵부처가 얼마나 소중한지 석가모니가 누가 수계에서 부처가 되었어요? 연등 부처님이요. 연등부처가 수계에서 수체가 됐죠? 네. 그 연등부처가 누군데? 미륵부처님. 연등부처가 하나님이요. 용화세계 미륵 부처님께서 놔두신 수리산 용화사. 광명의 빛이 충만하고 소원이 성취되는 누구나 미륵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가피 받을 수 있는 곳. 수계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육신의 형상을 미륵 부처님의 광명의 빛으로 수계를 받아야 세세생생 윤회할 수가 있습니다. 미륵 부처님 속 가득한 공을 전하는 사바세계에 오신 용화 미륵 부처님께 깨우침을 배우세요. 미륵 부처님께서 계시는 아름다운 도량, 선로대우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합니다. 안양 수리산 용화사는 참회 도량입니다. 와서 참회하면 누구든지 다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유튜브 용화 미륵 부처님 TV에서 육성 법문이 나갈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용화 미륵 부처님께서 계시는 안양 수리산 용화사에서 광명의 빛으로 연등을 밝힙니다. 용화사 미륵 부처님께 연등 공양 올리셔서 광명의 빛 공해 사상으로 업장 소멸하시고 불자님들의 소원 성취 바랍니다. 연등 접수 문의는 지역번호 031-444-9985번입니다. 죽은 감나무는 꽃도 피지 않고 열매도 맺지 않는 것이다. 석가모니 불의 공의 사상의 공은 텅빈 것이고, 용화미륵 부처님의 공의 사상의 공은 꽉찬 것이다. 중생의 고통을 구하기 위해 꽉찬 공의 사상과 광명의 빛을 지니고 사바세계에 오신 생불 생이지지 용화미륵 부처님.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은 죽은 감나무나 똑같은 것이다. 번도란 영가가 전생에 가지고 있던 육신의 형상을 부처님의 광명의 빛으로 소멸시켜서 보내는 걸 처음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도는 깨우친 용화미륵 부처님만이 할수 있습니다. 안양 수리산 용화사에서 깨우침을 배우세요. 용화미륵 부처님만이 할수 있습니다. 생불 용화미륵 부처님께 깨우침을 배우면 살아서 생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용화미륵 부처님의 깨우침을 배우러 안양 수리산 용화사로 오십시오. 죽음은 무익입니다. 안양 수리산 용화사로 오세요. 지금 이곳에서 용화미륵 부처님의 세계가 열립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용화미륵 부처님께서 계시는 안양 수리산 용화사에서는 광명의 빛으로 연등을 밝힙니다. 안양 용화사에 연등 공양을 올리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공양으로 나쁜 업장이 소멸돼 내가 바라는 간절한 꿈이 이뤄집니다. 꿈을 성취할 광명의 빛으로 가는 연등 공양을 올리세요. 연등 접수 문의는 031-444-9985번입니다. 오늘 미륵제일 지장제일보다 미륵제일날 영가가 더 훨씬 많이 와요. 오늘 영가가 만 명도 더 와서 어젯밤부터 용화사 성전에 영가들이 만 명이 더 앉아 있었다니까 상상을 못하게 와서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은 밥을 먹고 사니까 사람이지 사람도 몰라보고 살고 있잖아. 네. 에? 네.
아, 귀신들은 귀신같이 알고 부처님인 걸 알고 상상을 못해요. 성전 안에 들어온 사람이 만 명이지 바깥에 있는 사람을 다 세면은 수십만 명이라니 귀신이. 그렇게 용화사에 귀신들이 이렇게 오고 있어. 왜 그러느냐 하면은 죽어보니까 기가 막히지. 죽어보니까 사람들이 인간같이 못된 동물이 없다 그래요. 그냥 돈이나 좋아하지 자기가 훗날 미래에 어떻게 되는 것도 모르고 살다 죽은 게 인간이라니까. 내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이런 곤충들은 죽을 때가 되면은 자기 죽음에 대해서 다 준비를 해요. 준비를 한다고. 내가 이제 죽으면은 그냥 땅바닥에 떨어져서 그냥 흙에 묻혀서 죽는 게 아니라 자기 죽음에 대해서 다 준비를 한다고. 근데 사람은 그러질 않잖아요. 죽을 때 죽더라도 그런 준비를 안 하고 그냥 갑자기 그냥 죽어서 없어지는 게 인간이다 그 얘기예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또 천도에 대해서 내가 오늘 법문해 주려고 그래요. 네. 죽음은 누가 죽음을 준 것도 아니고 누가 만들어 준 것도 아니고 내 자신이 생을 다하면은 죽게 돼 있어요. 죽는데 미륵부처가 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행동은 따라주질 않는다 그랬죠. 네. 일주일에 보니까 한 10만 명씩 들어와서 이렇게 유튜브를 보던데 그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고 뭘 보는 거야? 뭐 재미로 보는가? 전부 다 그 본 사람들 죽으면 다 없어져 버릴 사람들이요. 네.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려. 내가 수턱에 알아듣게 말해 줬어. 사람이 죽으면은 없어져 버린다고. 그런데 죽어서 없어지려고 마음먹고 있으니까 그러고 앉아 있는 거지. 내가 수턱에 그랬잖아요. 수계를 받아야 된다고. 아, 석가모니도 죽어가지고 귀신 되어버렸는데 중생들이 죽어서 뭐가 되었어요? 전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지. 그런데 죽어서 어디 갈, 뭐 어디 좋은 데 가는 줄 알고 그러고 앉아 있는가? 세상에서 제일로 소중한 게 자기 목숨이요. 자기 목숨이 세상에서 최고로 소중하고 1번이야. 네. 알았어요? 네.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해? 죽어버리면 끝나는 건데. 네. 근데 돈을 보고 목숨까지 바치고 돈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네. 목숨보다 더 좋은 게 돈이다. 그래요. 그게 이제 중생의 마음인데 나 같으면 안 그러겠네. 아, 목숨이 소중하지 어떻게 돈이 소중해? 그래 안 그래요? 돈 때문에 죽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요? 모든 인간은 돈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99%야. 돈 때문에 다 죽어요. 죽을 때나. 돈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면은 죽음을 제쳐오는 거예요. 한번 죽어봐요. 내가 거짓말인가. 내가 영가의 세계, 영의 세계를 내가 잘 알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지. 영의 세계를 모르면 그 말을 어떻게 하겠어. 사람들이 죽으면 그 영의 세계, 귀신영자 귀신영일 세계요. 그 영의 세계가 얼마나 비참한지 아시오?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게 귀신 팔자인데 내가 수턱에 수계를 받아라. 죽으면은 귀신을 면하니까 수계를 받아라고 내가 그렇게 말을 해도 사람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단 말이야. 에? 네.
왜 이렇게 밝기를 못 알아들어, 인간들이. 아주 인간들 같이 아주 맥혀가지고 사랑구실도 못한 사람이 99%라니까, 인간이 99%. 사랑구실 못 하고 살다 죽는 거야. 세상에 인간이 태어난다는 건 언제 누가 뭐 만들어 놓고 뭐 가져온 것도 아니고, 사람부터 만들어 놨다가 누가 뭐 데려다 준 것도 아니고, 에? 얼마나 소중하게 인간이 세상에 나온 줄 알아요? 그렇게 소중하게 세상에 인간이 탄생을 했는데, 한 생을 살다가 그냥 죽어서 없어지려고 마음먹고 있는 사람들이지. 내가 이 좋은 일 얼마나 좋아요. 이 금수강산이라고 하는 얘기는 뭔 뜻인데, 인간이 살아가는데 없는 게 없어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죽어서 그냥 없어져 버린다 생각하면은 억울하지도 않는가 봐요. 그렇죠? 네. 억울하지도 않는가 봐. 미륵부처가 얼마나 소중한지, 석가모니가 누가 수계에서 부처가 됐어요? 연등부처님이요. 연등부처가 수계에서 수처가 됐죠? 네. 그 연등부처가 누군데? 연등부처가 하나님이요. 에? 네. 종교가 이것저것 있는 게 아니요. 여러분들 봐요. 사람은 다 똑같은데 성신은 다 다르잖아. 네. 똑같은 말이요. 사람은 다 똑같잖아. 근데 성신이 달라. 하나님이나 미륵이나 재림 예수나 연등이나 똑같은 말이요. 여러분, 풀이를 해봐. 내 말이 맞는가, 틀린가. 에? 네. 똑같은 말인데,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데, 이 소중한 인간 몸을 가지고 세상에 와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면은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 끝나고 떠난다. 이 생각으로 사는 거지. 내가 세상에 다시 올 수가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새로 인생이 세상에 새로 태어나서 온 거지. 전생에 내가 뭐 사람으로 살다가 죽어서 또 뭐 다시 오고, 뭐 전생에 내가 뭘 하다도 다시 오고, 이런 건 다 사기꾼들한테, 사기꾼들이. 전생에 뭘 하다 와, 여기는. 새로 인간이 태어나서 오는 건데. 응? 네. 어머니, 아버지가 새로 인간을 새로 처음부터 제작해서 만들어서 오는 게 인간이지. 네. 무슨 전생에 뭘 하다가 오고 뭐 전생에 뭘 하다가 와. 그거 전부 다 사기꾼 되는 소리지.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존 종교는 뭐라고 그러느냐. 미신을 믿는 종교지. 깨달음을 가지고 깨우쳐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그런 종교는 아니다, 그 얘기요. 전부 다 미신을 믿는 거지. 네. 그 미신이 뭐냐? 미신은 보이지 않는 거, 볼 수 없는 거, 확인이 안 된 건 전부 다 미신 종교예요. 네. 알았어요? 네. 아,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인천 앞바다에 내일 모레면은 배가 들어오는데 금을 잔뜩 싣고 들어온다. 그러니까 돈들 필요 없으면 나한테 와. 내가 돈, 금을 하나씩 다 줄게. 그런 사람이 똑같은 사람들이야. 예? 네. 아, 금 요만한 거 하나만 가져가면 팔자고치지. 네. 그 못 사는 사람들 다 와. 내일 모레면 인천항에 배가, 큰 배가 들어오니까 금을 싣고 들어온다. 그러니까 모두 살기 힘든 사람들은 다 나한테 와라. 내가 금을 한 듯이 주마. 이제 그런 뜻이라. 네. 에? 네. 아, 전생이 어디 가 있어, 있기는. 수확한 그냥 거짓말만 시시해가지고 사람을 매도하는 거지. 전생이 어디 가 있어? 나는 사람들한테 웃기더라고. 이 스님들 만나면 또 아이고, 내 보면은. 선생이 자기가 뭐 스님을 뭐 몇 번 했다나 했다고, 스님을 입혀놓은 사람이 이렇게 사기를 치고 앉아있어? 거짓말을 시시해가지고. 에?
영의 세계를 물으면 깡통이 아무것도 몰라요. 잘 들어요. 모든 만물은 있던 것을 사용하다가 두었다가 오는 것은 물건이 아니야. 알았어요? 그건 버리는 거지. 모든 만물은 내가 사용했다가 버려가지고 다시 오는 것은 오는 게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인간도 마찬가지요.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은 다 버려버리는 거요. 버려버린 걸 어디 가서 있다가 다시 왔다고 그래? 이미 죽어버리는데.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든지. 근데 그런 데 가서 앉아있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그건 사람도 아니요, 그러면. 이 다음에 세월이 흘러가지고 세상에 미륵부처가 와서 숙여받고 인생이 다시 세상에 오고 용화세를 갖다는 걸 세상에 확 드러나버리면은 그 사람들은 그냥 통곡을 오지, 인자. 네. 어. 그럼 통곡을 어디서 하냐? 죽어서 하는 거야. 살아서 하는 게 아니다. 죽어서? 죽어서 통곡을 하는 거지. 네? 네. 왜 세상은 그런 식으로 살아? 밥을 빌어 먹어도 인간이 다시 올 수가 있어요. 아무리 못 살고 거지래도 다시 올 수가 있다니까. 응? 차라리 거지만도 못 오는 거야, 인간은. 거지들은 죄는 안 짓잖아. 밥을 빌어먹고 된 게 그러지. 그런데 인간들은 죄를 많이 진다. 죄를 많이 져요. 그러니까 죄가 뭐냐? 죄를 지었다고 죄의 대가를 물리면은 그 물린 사람이 더 죄가 되는 거지. 죄란 건 보이지 않는 거요. 뭐 사람을 죽이다든지 이러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 것은 크게 죄를 졌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막 그 죄인 다루듯이 다루면 안 된다 그 얘기요. 자기도 그런 걸 할 수가 있는 사람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수계를 받아라. 이 소중한 몸은 세상에 와서 살다가 죽으면은 다시 못 오면은 억울하지 않냐 이거요. 사람이 한 300살만 살아도 아순대로, 예. 안 와도 괜찮아요. 500살 살다 죽으면은 안 오면 어떡하니까. 100년을 5배나 사는데. 그런데, 억울하잖아요. 여러분들 재미있게 사는 세상은 딱 20년밖에 안 돼. 여러분들 20년. 20년이 인생에 제일로 그냥 괜찮게 사는 시간이고, 20년 지난 세월은 재밌는 시간이 아니야. 몸도 아프고,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예? 네. 또 뭐 약간 늙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인생이 긴 게 아니다, 그 얘기로. 그런데 미륵부처가 세상에 와서 중생을 제도하고 좋은 생명체를 심어준다고 그러면은, 아이, 밤에 잠이 오겠어? 오늘 또 자와야지.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이 부었나? 왜 그렇게 태평하고 있어? 참내 이상한 사람들이요. 내가 아무리 봐도 그래서 세상이 이대로 가면은 앞으로 훗날이 미래가 없어요. 알아요? 미래가 없다고. 인간은 자기가 잘나고 똑똑하고 잘한다고 하죠. 내가 보면은 술 엉터리요. 자기는 잘한다고 그러죠. 잘하고 똑똑하고, 예? 남보다 훌륭한 잘한다 그러지. 내가 보면은 엉터리라고. 천신만신 하자 덩어리야. 거짓말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는데 일도 순서가 있고 인간이 살아가는 데도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는데 순서를 바꿔놓으면 안 된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내가 수턱에 중생을 제대해 준다고 오라고 그래도 안 오면은 그거 참 문제 많은 사람들 아니야? 그래, 그 생활법도 들으면 그게 뭐해? 그 애들도 다 아는데. 네. 여러분들,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요즘 초등학교 4학년, 한 5, 6학년 수학책 여러분들 한번 풀어봐. 풀 수 있어? 못 풀어요. 전 없어도. 그렇게 세상이 바뀌는데, 아니, 3,000년이나 된 놈은 불법 그거 요즘 그걸 왜 그걸 들먹으러 앉아있어? 그, 썩어서 다 못 쓸 것 같아. 다 버려야 되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그걸 믿고 있다니, 그 봉판들 바보들이지. 왜 그걸 믿고 있어? 에이구, 참 불쌍한 사람들, 인간들. 에? 그리고, 천도를 한다. 아니, 천도를, 뭔 천도를 해요? 천도론이는. 에? 수학한, 그냥 거짓말하시. 뭔 천도를 해, 천도기는. 그러니까, 스님들이 들으면 기분이 나쁘겠지. 스님들은 죽으면요, 그냥 소멸되어버려. 왜 그러느냐? 거짓말을 하니까. 석가모니도 맞다고잖아요, 지금. 고개를 깠다고. 맞습니다, 그러잖아요. 왜? 못한 걸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다 그 얘기야. 그럼 못한 거 하지 말아야지. 못하려고 해. 그러면 입으로만 해준다면 또 몰라. 돈까지 봐. 돈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목숨보다 소중한 생명체야. 그놈 벌려고 얼마나 목숨 걸고 되면 일을 했어. 생각해봐요. 돈이 그 생명체보다 더 소중한 거라니까. 돈 그놈 벌려고 날마다 가서 여러분들 일을 받아오잖아. 그걸 벌어다가 조상 천도 온다고 갖다 주면은 천도가 안 되어버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차, 허탈하지 않아요? 내가 우리 아버지 여기 있지? 예?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한참 그때 내가 이제 아픈 사람들 내가 많이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해줄 때야. 그런데 돌아가셨어. 근데 이제 옛날에 일본 시대 때, 외전 때죠. 예? 제2차 대전 그 일본 시대 때 젊은 사람들은 군대 가면 다 죽었어요. 안 가려고 막 땅을 파가지고 구덩이 속에 지하에 가서 숨어 있고 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왜 숨어 숨기는 자기가 지원해서 가버렸어. 지원해가지고. 대단하죠? 네. 옛날에는 나는 잘 모르지. 외정 때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말을 하더라고. 근데 옛날에 군대 지원해서 가면은요, 동네에서 1등 청년이 뽑혀가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은 천 면, 면이면 면, 군이면 군, 뭐 시면 시, 천 그 인원이 다 나와야 돼요. 다 나와서 환영식을 하는데, 환영식. 그러니까 뭐, 면 같으면은, 일개 면에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은 다 서울 오니까 옛날에 시골에 사람이 어마어마했어. 그 수만 명이 나와서 환영식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환영식을 받고 군대를 가는 거지. 가가지고 전쟁터에 가서 전쟁하는데 안 죽고 살아왔다니까. 에? 그러니까 총을 쏘다가 총알이 떨어지고 실탄이 떨어지면은 일본 사람들 군소로 갔으니까.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본 땅이 있잖아요. 뺏겨가지고. 그 일본 군소로 간 거야. 그 일본하고 이제 중일전쟁 했잖아. 그때 중국으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배 타고 건너가가지고 중국에서, 일본에서 중국으로 간 거지. 가가지고 전쟁을 했거든요. 그 하다가 실탄이 떨어지면은 일본 말로 니폰도라고 하잖아요, 칼이요. 이런 걸 갖고 차고 다니면서 이제 칼로 사람을 죽이는 거야. 자기 안 죽으려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해방돼서 나왔잖아요. 이런 사람하고 틀리더라고.
사람들 아무리 아버지고 부모래도 남들도 사람 보면 알잖아요. 네. 100% 사람이 달라요. 네. 눈에서 막 빛이 번쩍번쩍번쩍번쩍번쩍 눈이 막 빛이 나고 틀린다니까. 네. 굉장해요. 그런데 돌아가셨어요. 그 세월이 가니까. 그런데 여기 옆에 절이 있잖아요. 네. 예? 여기 우리 저 스님 있던 절. 네. 그 스님들이 이제 나한테 많이 왔기 때문에 이제 친분이 좋아. 친분이 좋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신 걸 알고, 아, 우리 절에 큰 스님이 부처님이니까 우리 절에 와서 천도제를 지내시오. 그때 내가 절을 안 할 때니까 천도제를 지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 아는데 하도 크리스찬이 또 거절도 못하고, 네? 그래서 이제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거 가서 천도지를 지내러 갔어. 네? 우리 스님는 이 절로 갔는데 법당에서 썩. 그런데 이제 스님이 나와서 이제 연보를 하고 스님 두 분이 나왔더라고. 비구니가. 그래서 이제 한 분은 뒤에서 이렇게 바라지라고 이제 앞에서 스님이 연보를 하고 그러는데, 아, 아버지가 그냥 쑥 들어오더라고. 내가 이제 영가를 잘 보니까 쑥 들어오는 거야. 딱 들어오는데 그냥 용감하게 들어와. 아유, 그냥 용감하게 들어오는데. 이, 내가 말로 하니까 그러지. 여러분들 직접 보면 여러분들 옆에 서도 못 이어. 무서워서.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그래서 쏙 들어오는 거야. 에? 들어오더니 날 보고 그러는 거야. 야! 나보고 그래. 꼭 그렇게 불러. 그전에도 이름을 안 불러요. 야! 뭐 이렇게 불러. 아주 사람을 놀라게 부른다니까. 불러도 이렇게 좋게 야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야! 이렇게 불러요. 불러가지고 정신이 바짝 나지요. 아, 여러분 벙치 정신 안 나갔어? 갑자기 해봐. 그러면은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나지. 예? 그래야 돼요. 이제 빨리. 빨리 대답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나니까. 예? 아이고. 어마어마하게 아주 장사나 장군이어서 장군. 그러니까 싹 쳐다보니까 아버지가 쏙 들어왔다고, 영가가. 들어왔는데 날 보고 그래요. 손을 탁 이러면, 야! 이러면서, 저 미친년들, 천도도 못 이걸 못 들어왔냐? 나뭐 그러더라고. 미친년들이야, 미친년들. 이게 중으로 안 보는 거지. 응? 저 미친년들인데 이걸 못 들어왔냐? 나뭐 그러더라고. 예? 아, 이건 뭐, 그냥, 정신 오락가는 거지, 이제. 나타나, 그러니까. 그러다 그냥 갈 수도 없고. 그래, 안 그래요? 아, 못 오더라도 스님 염으로 앉았는데, 내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또 친분이 있다고 또 정성껏 하더라고. 그래서, 있는데, 영가가 들어와서 다섯 곳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여따 손을 이러고, 서가지고, 딱 이러고 훑어보고 있어. 막 사람을 막 스님들도 훑어보고 있고 무섭지? 네. 눈을 부릅뜨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아, 그러네. 이야, 이거 큰일 났더라고. 이제 이게 천도제 끝나면은 좋은 증조가 안 오겠어. 가만히 보니까 차라리 아는 것만 못 오겠더라고. 속이 났으니까 천도제 안 지낸 것만 못 하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 그래도 사람이 체면이 있으니까 그냥 지냈어. 그런데 좀 앉아 좀 서 있더만 그냥 싹 가셔버리더라고. 나 간다 이러고 가버려. 이야. 그래 이제 그런데 꿈에 에? 잠을 자는데 그날 밤에 꿈에서 나타났어요. 신기하게 나타났는데 그런 데 가서 그런 짓을 하지 말고 그냥 차분하게 날 보고 그냥 살아래. 그런 데 가서 그런 짓을 하지 말고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제 원래 절에서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이라면 박사요. 절에 대해 스님들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절에서 살았으니까. 에? 그러니까 스님에 대해서는 그냥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날 보고 그냥 얌전하게 살으래. 그런 짓 하지 말고. 나뭐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이제 알아들었지? 네. 거기 가서 천두제 지내면 무슨 천두가 되고 있냐 그 얘기야. 응? 네. 나를 막 뭐라고들하니까. 노자 많이 넣고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노자 돈을 많이 넣고 절을 했는데 많이 넣었지. 응? 네. 근데 모르지. 그 돈 얘기는 않더라고. 가져간지 안 가져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보고 그 쓸데없이 하지 말라고 그래. 쓸데없이 그래. 그래서 다시는 천도제 안 지냈지. 그리고 이제 말았는데, 내가 뭘 모르겠어요. 네. 천도는요, 지구상에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다 거짓말이고, 다 그 쓸데없이 그래. 맞습니다. 알았어요? 또 신을 모신 사람들 또 천도제일 많이 지내던가 보니까. 네. 내가 신 얘기 한번 해볼까? 네. 내 밑에 이제 여동생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 서너 달 이제 피곤하니까 내가 몸이 안 좋아져 피곤하니까 한 3개월 내가 쉬었어. 쉬는데 이제 밥도 내가 혼자 해먹기 어려 힘드니까. 밥이라도 얻어먹고 좀 쉴까 하고 이제 여동생 집으로 갔는데 천안 아 바로 그 옆에가 무당네 집이 있더라고. 무당네 집이 있는데 아 이 무당이 좀 신통한 거 아니야. 구슬 자주 오더라고. 구슬 자주 오니까 아 시끄러 죽었어요. 아 저기 뛰고 막 북만 치는 게 아니라 이게 필이잖아요. 이거까지 막 부러졌죠. 그래서 이제 아침을 먹고 이제 베란다 가서 딱 앉아서 바로 옆집 옆에니까 잘 보여. 아, 이거 먹고 살라고 무당이 저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시끄럽게 사니까 그 옆에 산 사람들이 안 좋지요. 그 막 단수주택이 막 쫙 있는데 제가 들어 지신을 쫓아버릴까 제가. 이제 그 생각을 이제 몇 번 하다가 한나라 보니까 어떻게 아침부터 막 시끄럽게 하든지 하루 종일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제 누가 이제 신을 받아서 이제 그 신을 받으려고 이제 내린구슬 하러 왔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내린구슬 하는데 보니까 무당들이 한 여러 명이 와서 이제 초청받아가지고 와서 하더라고. 상상을 못 시끄러웠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쫓아버렸어 그 신을. 이제 신이 쉬어가지고 이제 신 받으러 온 자 온 사람 신을 내가 쫓아버렸다니까. 옥상에 서서. 아니 이제 베란다에 서서 베란다에 앉아 쫓아버리니까 신 받으러 온 여자가 패고가 라지는 거야. 신이 나가버리니까 한참 밖에 막 발작을 해가지고 막 하다가 이제 패고라져. 꼬라져 버리니까 무당들이 보니까 이거 이상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덩어리를 두들고 막 허다한데 막 물을 먹이 사더라고. 막 이제 그러니까 신이 나가버렸어. 내가 쫓아버렸더니 나가버렸는데 아 그거 이제 무당들이 이제 구슬을 봤는데 신이 나가버리면 구슬 못 오잖아요. 신이 나가버리는데 내가 쫓아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냥 못 오고 말더라고. 근데 그거 이제 무당네 집, 그 무당네 집 이제 초청받아 온 무당들은 갔고, 이제 못 오고 갔어. 그 집이 이제 그 주인 무당 여자가 신을 갖고 있는 그 여자를 한나라 내가 그냥 쫓아버렸어, 귀신을. 쫓아버렸더니 이제 점을 못 치잖아요. 아, 시끄러워서 못 살아. 쫓아버렸어. 쫓아버리니까 저 점을 못 치는 거야.
그 옆에나 고거리 뭐 식당도 있고 요리 이제 내가 거 가서 이제 밥도 사 먹고 내가 노니까 그 식당을 한번 갔더니 그러더라고 여자들이 아이고 저 무당에 무당 그 신이 나가버렸대야 아이고 이제 점도 못 친대야 그래서 하더라고 내가 혼자 말도 안 하고 내가 그랬으면 이제 안 좋잖아요 내가 그 자세는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쫓고 있었지 아 그래? 신도 나간가 봐요 아 그렇대요 나가버려가지고 점도 못 치고 이제 큰일 났어 밥 돈도 못 벌고 그래서 여자한테 그래서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아 기분이 좋더라고 나가버렸다 보니까 조용히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니 그 사람은 그걸로 먹고 산다고 하지만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그래서 조용히 좋아 내가 안양에도 한 서너 명 돼야 무당들 신내가 쫓아버렸대 뛰어버리는 놈 저쪽도 또 독점하고 또 하나 있고 뭐 많아요 내가 많이 뛰어버렸어 그냥 바로 뛰어버릴 수가 있어 내가 뛰려고 마음먹으면 그러니까 귀신은 광명의 빛을 보면요 그냥 사라져버려 빛이라 그러니까 사람 죽은 귀신이 몸으로 들어가서 무당을 해도 내나 들어가는 그 무당이 육신이 있으면 들어가서 몸속으로 그래 안 그래요? 빛으로 되기 때문에 쏙 들어가는 거야 몸속으로 들어가서 몸속에 들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트에 알아 얘기해 줬잖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영체 영혼도 빛 죽은 사람 영혼도 빛 무당이 모시고 있는 귀신도 빛 그래요 다 빛으로 되어 있어요 알았어요? 빛으로 되기 때문에 몸에가 붙어 있는 거지 사람 죽은 사람이 육신이 같이 붙어 있으면 붙어 있겠어? 있지 안 맞지? 빛으로 되기 때문에 부처님의 광명이 빛을 받으면은 귀신이야. 빛이 사라져본다고 얘기야. 알았어요? 아, 그러니까 뛰기 그러면 빛이 아니면 어떻게 뛰어?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우리 스님이 지난번에 몇십 날이야? 일요일 날 법회하고 했지? 네. 방광을 찍어놨는데 보니까, 이야, 여러분들 아마 지구에 기네스북에 올라가고, 기네스북에 지구가 끝날 때까지 저도 최고로 소중한 이 방광하는 걸 찍어놨어요. 이거 뒤에 불상 있잖아. 마을동은 눈도 깜짝거리고 여러분 보면 기절을 해. 그러니까 없는 걸 있다고 그러고 자기 할 수 없는 걸 한다고 그러고 에?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사기꾼? 그렇지. 아니, 맞아. 똑바로 해봐. 그러니까 수기를 받아야 되겠죠? 네. 여러분들도 나한테 수기 받은 사람들은 계속 24시간 보지는 못해도 방에 들어간다든지 뭐지를 지나간다든지 뭐 하다 보면 뭐 번쩍번쩍 하는 거 알지? 네. 해 안 해? 합니다. 아니 말해봐 똑바로. 자기 몸에 빛이 있으니까 번쩍거리는 거지 빛 없으면 어떻게 돼요? 빛이 번쩍거려 네. 생각해봐요 네. 그 수기를 받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 수기가 소중하죠 네. 그렇게 소중한 거야 그래서 영가가 죽어서 귀신으로 있으면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세상으로 환생해서 오든지 안 그러면 용화세계로 가든지 용화세계는 귀신 이런 일반 귀신들로 있는 세계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수계를 받으면은
그 광미의 빛이 눈으로 형체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수계받은 눈은 다르다니까. 일반 눈하고, 일반 눈은 죽으면 그 동태나 똑같아. 죽은 동태 눈이나. 못 보면 동태 눈이지 뭐야. 그러니까 수계를 받으라고 내가 늘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수계가 소중하다고 얘기야. 그럼 수계가 뭐냐? 수계가 공의 사상이 앉아. 그래, 안 그래? 그게 없어져 버리면은 그거 뭐 받을 것도 없을 거 아니고 죽어서 없어져 버리면 근데 그건 한번 들어가면은 없어지질 않는다. 그래서 공의 사상이다. 그 얘기야. 네?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한 거지. 그래서 그 수계가 그렇게 소중하다. 살아서 내가 모든 걸 이뤄놔야 죽어서도 이룰 수가 있어요. 알았어요? 네. 아니 봐요. 이런 곡식도 살아서 씨를 받아놔야 곡식이 죽은 뒤에도 그 씨가 다시 올 수가 있잖아요. 심으면. 그래 안 그래요? 네. 뭐든지 살았을 때 이것을 내가 항상 받아놔야 되는 거 아니야? 맞죠? 네. 그래야, 아, 벼도, 가을 되면은, 벼도 익어서 이제 벼는 다, 몸뚱이는 이제 늙어서 시들어지고, 벼만 남잖아요. 이걸 가을에 받아놔야, 그 다음에 심으면 싹이 나는 거지. 그거 내비둬버리면요, 노파대게 논에서 그냥 다 쓰러져버리고, 그냥 묻혀버리면은, 겨울이 얼어가지고 나지도 않아요. 나가서 그게? 안 나요. 얼어버려가지고. 못 쓰는 거야. 그러니까, 뭐든지 살아서 내가 다 이렇게 일어놔야 돼요. 그래야 죽은 뒤에도 다시 자기가 올 수가 있다고 얘기야. 맞지? 네. 그런데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뭐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봐. 내가 자꾸 말하면은 아 부처님이 자꾸 뭐라고 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봐. 말귀를 못 알아듣으면 이렇게도 못 알아듣으면 어떻게 해야? 멍청이? 아니 얼마나 소중한 말인데. 여러분들 봐요. 그 절에 가서 그 시부렁시부렁 그 뭐 저 생활보문 들어 생활보문 그걸 뭘 듣고 앉아 있어 참 에이구 사람으로서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야 생활보문 들은 뭐야 뭐 거기서 뭐 돈을 잘 번다고 뭐 돈 잘 버는 것을 배우기를 뭐 그건 뭐해 네? 돈 잘 버는 건 나한테 와서 배워야 돼 맞습니다. 아, 물어봐. 돈을, 아이고, 장사하는데 돈이 안 벌려. 물어봐. 내가 같이 줄게. 돈이 안 벌려. 돈도 상대성이요. 상대성. 아, 속담도 있잖아. 에? 사준의 떡도 크고, 가격이 싸야 사먹는다고 했어. 알았어요? 크기는 큰데 가격이 비싸면, 이씨, 비싸구만.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돈의 떡도 크고 싸야 사먹는다. 돈 버는 비결을 내가 간단히 설명하면은 잘 들어요. 천 원짜리를 파는 사람하고 만 원짜리를 파는 사람하고 두 개를 비교를 하면은 돈을 누가 잘 벌었어? 만 원짜리. 그렇지. 열 배니까. 그렇죠? 거봐. 그러면 만 원짜리를 말한 사람은 마음속에 욕심이 잔뜩 붙어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에이, 천 원짜리, 이건 뭐겠어, 이거. 그러니까, 만 원짜리를 내가 생각하면은 열 번만 팔아도 십만 원인데, 천 원짜리는 백 번을 팔아야 된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욕심을 많이 붙였다고 얘기해요. 만 원짜리를 판 사람은 천 원짜리를 판 사람만큼 돈을 많이 못 버는 것이요. 알았어요? 네. 절대로 돈을 많이 못 벌어요.
잘 모르는 게 그렇지.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어. 이유. 그 이유는 잘 들어요. 똑같아. 시장에서 호떡을 팔고 만두를 팔고 된장국을 팔고 대기업에서 큰 회사를 운영하는 거하고 비교를 하면은 성공의 비결은 어디가 있는지 알아요? 아, 잘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돈이 잘 안 벌리지. 이거 지금 방송 나가니까 또 이런 얘기하면 또 귀가 쫑긋해요 또. 돈 벌라니까.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가 있느냐. 음식에 있는 게 아니라 수요. 수요가 뭐야? 응? 뭐라고 근데? 수요가 뭐야?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걸 수요라고 그래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를 맛있는 1,000원짜리를 팔면은 수요가 어마어마해요. 알았어요? 네. 그런데 10,000원짜리 수요는 많지를 않아요. 알았어? 네. 그래서 돈을 많이 못 버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면은 그 욕심, 그 살을 떼야 돼요. 그때 욕심을 붙여놓으면은 절대적으로 성공을 못 한다, 그 얘기야. 알았죠? 네. 그래서 그 수요를 많이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은 내가 너무 비싼 돈을 받으면 수요가 없는 거예요. 성공을 못 한다, 그 얘기야. 예?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인기가 좋잖아요. 그러면, 이야, 요새 반도체가 인기가 좋고, 이렇게 수요가 딸리는데, 하나에 10,000원 받을 것을, 아이고, 이럴 때 한 돈 좀 벌어야지. 이제 10,000원 주어. 메뚜기도 오늘 한 대라고 10,000원 줘야 하는 거써? 수요가 많이 딸리는데 이러면은 성공을 못해요. 알았어요? 네. 이걸 수요라고 그래요. 이게 사업의 이게 원천, 이게 원래 이게 기술이요, 이게. 내가 성공을 하면은 마음을 비워야 돼요. 마음을 안 비우면은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돈 버는 거 알았지? 네. 마음을 비워야 돼요. 나는 장사가 안 된다. 안 되는 이유가 어디가 있는데? 자기한테 있어요. 자기한테. 요즘 뭐 물가도 비싸고 인건비도 비싸니까 살기가 힘들다. 그러면 살기 힘들면 뭐 죽어야요? 살아야죠?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살기 힘들게. 그러면은 거기서 내가 성공을 하면은 어떻게 해요? 자기만이 특색이 있어야 돼요. 옆집 있는 사람은 10,000원을 받지만 나는 10,000원 안 받는다. 내가 먹고 살면 되지. 뭔 그렇게 많이 벌려고 그러냐. 해서 이제 좋은 마음으로 봉사도 한다 해가지고 이 집에서는 10,000원 받을 거 나는 그냥 5,000원에 한 6,000원 받아버려. 그러면 이 집에는 가도 아니야. 우리 집만 그냥 사람이 바글바글하지. 그렇죠? 네. 거기에서 히트를 치는 거야. 그러면 요게 한동안 그냥 멋있게 이렇게 장사를 잘 하면은 이제 그 집 가면 음식도 맛있고 싸고 또 친절하고 참 좋다.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은 5,000원짜리는 이제 6,000원 받아도 돼. 요새 너무 채소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6,000원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집이는 10,000원인데 뭐 1,000원 올려도 하나 하자가 없어. 알았어요? 여러분들 사업하는데 내가 술을 같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을 비워야 된다 그 뜻이요. 여러분 가서 그 생활 보면서는 뭐 해가지고 생각해봐요. 참 다 모자란 사람들이요.
뭐 가면 뭐 시어머니가 듣고 며느리가 듣고 있어서 이런 사람 듣고 앉아 있고 왜 그런 걸 왜 듣고 앉아 있어? 참네, 아이고 사람이 발전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발전 무슨 발전이 있어요? 자식을 낳으면은 자식이 사회에 나가서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이 딱 그 나이가 되면은 쫓아 내보내버려야 돼. 그래서 옛날부터 체금을 나는 거야. 체금 나는 거 알죠? 체금을 누가 나? 자식이 나지 부모가 나?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자식이 성장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면은 내보내야 할 거 아니야. 뭐더라고 옆구리다 치고 뛰고 살아. 그러게요. 응? 그러게요. 뭐더라고 또 걱정을 해요. 굶어 죽든지 말든지 그냥 알아서 하고 내버려 돼요. 그거 밤낮이라 신경 쓰면은 그건 인생 사는 게 아니에요. 새도 땅바닥에서 새가 알 낳고 살면은요. 땅바닥에는 천적이 많아. 뱀도 있고 뭐 다람쥐 뭐 오만한 거 뭐 청소를 뭐 다 까먹고 다 없애버려. 그러니까 나무 위에다가 떡 새가 알을 낳고 둥지를 틀지. 천적이 많으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천적이 있어요. 천적 없는 게 없어. 사람도 천적이 있잖아요. 멀쩡한 밀어붙여를 그냥 늘 죽으라고 쌓고 욕을 쌓으면은 그 천적이지 뭐야. 에?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새가 알을 낳고 새끼 갈라고 둥지에다 알을 낳았는데 뱀이 가서 그걸 알을 까먹으려고 이런 이러면은 그것도 천적 아니요? 네. 그 미륵부처의 천적은 누구야? 스님 등등. 사탄이지 뱀들 사탄이. 세상의 만물은 다 사탄이가 있다 그 얘기야. 그래서 교회 가보소. 사탄이한테, 사탄이 들어오지 말라 써놨죠? 교회 가봐요. 거짓말인가? 사탄이가 뭔데? 그런 천적들을 사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새가 알을 낳으면 천적이 와서 알을 까먹으면 어떡해? 큰일 나지. 그러니까 높은 데 잘 나무에다가 딱 지어서 천적이 못 오게 해놓은 거야. 에? 네? 근데 나도 용화색에다가 용화철을 꾸며놓고는 거기서 피면 좋은데. 이것도 죽은 놈을 또 피한단 말이야. 왜 웃어? 그러면 죽은 놈은 공의 사상이 아니오. 살아있어야 공의 사상이 되지.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인간을 구조하려고 살아서 피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그 새도 알을 까면은 어떻게요? 새가 뭐 새끼가 늙어 죽을 때까지 애미가 뭐 몇 개 살이나? 알 까서 이제 새끼가 크면은요, 그 높은 산에 등지에서 그냥 밀어버려, 애미가. 나가 살라. 떨어져 죽으면 끝나는 거고, 안 죽으면 날르면 저는 사는 거지. 그게 살아가는 팔자인데, 어떻게 죽을 때까지 자식을 껴안고 살아? 맞지? 자식 장계들여서 살림 꾸미면은요, 여러분들은 이제 약간 늙었잖아. 지금 늙은 그 상태에서 돌을 닦아서 자기가 다시 세상에 올 수 있을 정도로 나이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용화사에 온 사람들은 용꿈을 꾼 거지, 용꿈. 그렇지? 안 그래?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꿈 중에서는 용꿈이 최고라고. 네. 그렇죠? 네. 용꿈이 최고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 하는 말을 잘 듣고 깨우쳐버려야 돼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천도제를 지낸다. 천도는 죽은 사람을 지내는 거지, 산 사람을 지내는 건 아니잖아. 네. 네? 네. 근데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천도제를 지낸다. 참, 자식으로서는 당연한 거죠.
자녀는. 그렇지 않아요. 아, 밥만 주면 뭐, 저 숟가락 없으면 밥 못 먹어요. 손을 집어 먹어? 그 개나 짓거리지, 짐승이. 근데,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자식이 천도지를 지낸다, 부모를 위해서. 참 좋은 거죠. 근데 천도지를 지내야 해요. 자식이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천도지도 지내주지도 않고 그냥 말아버리면은 그건 인간 측에 들어가도 안 해요. 절대로 밥을 먹으면 안 돼, 그런 사람은. 밥을 먹으면 안 돼요. 밥이 뭔 뜻이요? 밥도 연기 사상이야. 별을 심어서 곡식이 온 거지, 심지 않은 배가 오겠어요? 내가 지난주에도 그랬죠? 쌀한 가마에 1,000,000원 가야 한다고. 운동화 한 갑값도 안 돼, 쌀한 가마에. 운동화 요새 살라고 해보소. 요새 메이커 살려면은 20몇만 원 줘야죠? 네. 요새 쌀한 가마에 시골 가서 뭐 물어보니까 뭐 20만 원 덜 먹고 그러더만. 쌀한 가마에 20만 원인데, 20몇만 원 주고 살려면은 또 오늘 버텨야 되네, 운동화 살려면. 아, 그러면 세상에 어딨어? 그러니까 전쟁이 나고 아이고 밀이 무슨 의미가 있어? 밀 안 먹어도 쌀만 먹어도 돼요. 응? 요즘 뭐 여러분들 모밀국수 모밀국수 하는데 모밀국수가 그것이 뭐 좋은 것인 줄 알아요? 그 메밀로 만든 건데 옛날에 강원도나 제가 싹 하나에 산 사람들이 쌀이 귀여우니까 메밀 심어서 빼서 먹는 게 모밀국수야. 메밀국수 알고나 살아. 그것이 요새는 또 인기가 있다. 뭐가 인기가 있어? 배부른 소리지. 응? 세상이 그런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안 좋은 거지. 그래서 부모를 소중하게 생각한 사람은 내가 참 그런 사람을 내가 참 좋게 본다.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소중히 생각을 해야요. 알았어요? 네. 부모 돌아가셨는데 부르면 뭐해? 대답도 없지. 그걸로 끝이라. 참 허무하지. 어쩌네게 내가 딱 보니까 밤에 영가들이 무지무지 많이 와 있더라고. 영화사에. 아니 지장자일날 많이 오더니 왜 영화 미륵제일 이렇게 많이 와? 그러니까 영가들이 그 귀신이잖아요. 이 귀신들이 가만 생각하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 못했다. 응? 아이고 미륵 부처님 계시면 미륵제일날 가야지. 뭐더라고 내가 지장자일날 가? 이제 그런 거지. 상상을 못하게 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내가 오늘 절에 안 올라왔었어. 오늘 왜 그러냐? 밤에 귀신들이 어떻게 많이 와서 그냥 떠들고 지랄을 쐈더니 막 개병 떨든지 못 살았더라니까. 그래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오늘 내가 안 오려고 쉬려고 썼어. 스님이 나가서 한번 염불 나오고 그냥 보면 좀 해봐. 하려고 했었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그 영가들 좀 보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오늘 내가 오늘 영가들 500명을 보냈어. 알았어요? 그러니까 영화사 성전에다가 영가등을 탔시오 하는 이유는 이제 알겠지? 네! 많이 보냈어요. 어마어마하게 보내셨어요. 영가등 보내니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시오? 밀어붙여 죽으면 이제 누가 보내? 없어요. 응? 없어요. 청소하십시오. 이런 참네. 아니, 천년을 살면서 맨날 귀신만 보내고 있으라고? 참네. 무슨 웃긴 소리하니. 귀신만 보내고 앉아있어? 그래서 깨우침을 배워라 그 얘기야. 네. 네. 사람이 깨우침은요 내가 이렇게 보내지 아니도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수계를 받으라고 그러자. 수계 받으면 여러분들은 수계 받은 사람은 계속 여러분들 천도가 필요가 없다니까 사실은. 네.
예? 더 좋은 데를 가기 위해서 좀 지내주시면 몰라도, 여러분 가는 거야. 근데 이제 수계도 여름 받은 사람들, 여름 받은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더 좀 많이 좋은 데를 보더라고. 보는 눈이 달라요, 보는 눈이.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한 번만 받아도 가는 건 하지 않고, 더 좋은 데 가려면 뭐, 더 받아도 더 좋고, 본인 마음이지 더 받아서는 안 해.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수계에서 알았죠. 네. 그게 수계가 천도제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지? 네. 그거 요 천도 지낼 필요 없는 데 부딪히냐? 원래 내가 수계만 해줬었어. 내가 천도제 안 지내고 원래 처음에. 네. 이걸 지내고 나니까 그냥 힘들어 죽겠더라고. 그냥 귀신들아 씌어가지고. 아 진짜 거짓말 여러분. 내가 무슨 생색내는 건 아닌데 천도제 지내고 나면요. 이 손이 있잖아요. 팔뚝이 새카매요. 손이. 얼굴도 시커멓고. 아, 내가, 글쎄, 그러다니까, 참, 내가 살면서 돈 벌어서 내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참, 거지들, 노숙자들 밥도 많이 사주고, 내가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손이 시커멓도록 이러고 내가 이런 걸 해야 되느냐 생각이 들다니까. 밥, 이거 하고 나서, 천도 하고 나서 밥 먹으면 밥맛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입이 써가지고, 보살들이 반찬을 막 연화모가지 맛있게 해서 줘도 쳐다보기도 싫어요. 그냥 입이 써가지고 입에서 들어라 소리를 안 해. 물어봐요, 거짓말이야. 꼭 요만큼 한 숟가락밖에 안 먹어요. 밥이 안 들어가요. 김치에다 드시죠. 그니, 그런 마음, 그런 고통을 누가 아냐, 이거지. 천도제 그만하세요! 내 말이 맞죠? 네. 그래서 나는 원래 중생을 제도하는 것은 사는 사람을 계속 수계만 해주고, 이 다음에 죽음이라는 것을 내가 면을 시켜주려고 했지. 너는 육신은 죽어도 다시 와. 하니까 그걸 내가 해주려고 했던 거지. 야, 그런 수계만 해주세요! 근데, 천도제를 여러분들 지금 요새는 내가 많이 안 지내요. 이 쌀 쟁이는 거 알지? 네. 무지무지 해줬어요. 그렇게 내가 그냥 골병 들었다, 골병. 골병 들었어요. 수원서도 쌀이 수백 가면 처져 놓고 있었어요. 수원서도 이렇게 있었다 물어봐요. 그런데도 내가 골병 들었다니까. 10년 동안은 내가 그냥 골병이 들어버렸어요. 안 그랬으면은 지금 내가 얼굴이 아마 굉장히 젊은 거야, 아마 지금. 아니, 요런 점 하나도 없이 그냥 깨끗했는데, 아, 점도만 생기고, 이뻐시오. 천도한다고 이렇게 됐다. 언제, 여러분들, 낮에 천도님 한번 봐봐야 돼. 천도님만 지냈다면 그냥 손이 새카매. 그냥 팔뚝이 그냥 얼굴이 그냥 새카매. 핫한격이 들어갔다 나오셔서 그래. 그 정도로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아냐 이거지 마음을. 이석재 보살이 알아요. 이석재 오늘 오 왔나? 안 왔지? 딱 봉이 안 보이는데. 근데 천도가 그렇게 소중한데 나는 이렇게 힘이 든다 그 얘기죠. 근데 부모를 좋은 데로 이렇게 뭐 보내드린다고 그 정성을 드렸는데 안 할 수도 없고 이게 참 나한테는 큰 숙제예요 지금.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불상이 방광을 그냥 여러분 상상. 내가 여기 지금 앉아서 이렇게 법문을 안 하고 여기 여기 있지 않아도 여러분들 여기 앉아만 있어도 그냥 똑같아. 한번 이거 남기 한번 보 어떻게 보여? 저거 화면 큰 데다 보여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용암이를 붙이면 용에서요 여기에서요 빛이 막 방출해요. 모자 썼어도요.
이제 돌려 일로. 세상에서 없는 걸 있다고 그러고 큰 것도 없는 걸 있다고 그러면 거짓말이 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거짓말에서 해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려야 되고. 네. 불상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게. 근데 불상이 살아있는 사람처럼 똑같이 이렇게 말도 하고 눈을 깜짝거리고 방구하는 걸 보면은 신여잖아요. 네. 응? 네. 그럼 내가 여기 내가 앉은 자리에 내가 없는데 여기 막 여기서 굉장하죠? 네. 그러니까 여기 내가 앉지 않아도 이 자리는 항상 불법으로 풀이하면은 공해 사상이 되는 거지. 그렇지? 네. 이해하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법문을 안 하고 여러분들 앉아서 여기만 쳐다만 보고 있어도 똑같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법문은 여러분들이 중생이다 보니까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자꾸 일러주는 게 법문이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건 법문을 안 들어도 이미 광명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후계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법문으로 생명을 이어주는 건 아니야. 생명 이어주는 건 광명의 빛이라니까. 감사합니다. 봤잖아. 그래서 오늘 내가 일부러 이렇게 보여주는 거 여러분들 보라고. 말로만 홍보해. 말로만 하는 사람들은 다 이거 그런 사람들 만나면 안 돼요. 말로 자꾸 말로 막 어쩌고저쩌고 사람들은 만나면 안 된다니까. 네. 전부 다 그건 다 거짓말이요. 거짓말. 왜냐 말이 공의 사상이 되려면은 말이 깨우쳐 버려야 돼요. 맞습니다. 근데 말이 공의 사상이 안 되기 때문에 들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 그런 말은 전부 다 생활법문이라니까. 무상한 거. 들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간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모질한 사람들이에요. 모질해. 말이라는 게 깨우침을 들었을 때 그 말이 공의 사상이 되는 거야. 공사상이 되려면은 깨우침 말을 들어야지. 깨우침 모든 말을 들으면 그 들으면 뭐 해가지고. 네. 응? 아무 쓸모없는 거. 그런데 가면 안 된다니까. 네. 쳐다보도 안 합니다, 이제. 참, 답답한 사람들이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그 뭐 해. 그 밥을 먹고 살아 앉아있어. 스님, 다른 절에, 스님들이 있는 절에는요, 좀 더 귀신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너무 절에 한번 쑥 들어서 나와보세요. 그날부터 여러분들 살던 곳이 귀신 때문에 이제 귀신 침투하면은 여러분 이제 한번 살아봐 어떤가. 계속 쉬어가지고 한번 살아봐요. 얼마나 안 좋은 일이 많은가. 늘 다치고 잘못하면 막 끼고 넘어지고 흔한 일도 잘하죠. 그래요. 해봐야 돼. 거짓말인가. 귀신이 막 바글바글 돼. 막 새도 보지. 그냥 수마음이 들었는데 귀신이 뻣다니. 내가 눈 댕기면서 봤으게 내가 하는 소리지. 내가 뭐 지원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야. 내가 지난번에 했잖아요. 저 어디 절에 가니까 마당에 벌레가 엉망마리가 있었다고 내가 그랬지. 아니 뭐 때문에 그지 마당에만 벌레가 있어. 이 사람 다 있어야지 원천지가. 그지 마당에만 딱 그 마당에서만 벌레가 있는 거야. 새도 못이요. 내가 볼 때는 100억 마리 더 돼. 100억 마리도 더 돼. 얼마나 많던지. 바늘구멍만 하는 공간도 없어요. 얼마나 많던지. 그지 마당만 그래야. 그러면 그 놈의 절에 중이 얼마나
죄를 졌으면 그걸 벌레가 끌었겠어. 바로 죽었어요. 주님. 내가 그런 말을 여러분 잘 듣고 명심을 해야 해요. 사람이 쓸데없는 죄를 많이 짓고 거짓말해서 그러면 안 된다. 원래 수행자라는 것은 수행이 뭐요? 깨끗하고 청정한 걸 수행이라고 그러지. 거짓말에 시실해가지고 없는 걸 있다고 그러고 뭐 이런 짓을 하고 그러면은 그게 수행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랬잖아. 그까지는 뭐 요즘 그 저 석가모니 그 경전체 그건 쓰도 못 읽어먹어. 뭐 그런 거 뭐 화엄계나 뭐 금강경 그런 걸 못 읽고 앉아있어. 서점에 가면은요 명시보감 책 사다가 읽으면은 그런 거 기존 그 경전체 책도 아니요. 여러분 읽어봐야 내가 거짓말인가? 응? 자, 사람이 어진 사람이 되려면은 그런 책을 봐야지. 차라리 죄는 안 지어. 그 쓸데없는 그런 거 무슨 뭐 금강경이니 뭐 화엄경이니 화엄경 봐봐서 맨 귀신을 씨앗에 귀신을 끝나는 게 화엄경이야. 그 어디 그런 거 입고 앉아 있어. 웃고 앉아 있네.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석가모니가. 천신만신 귀신이잖아요. 하늘에 가면 5만 넘은 귀신을 다 들먹거리 쌓고 그러니까 무당이지 뭐야. 무당 박수들이지. 뭐더라도 귀신을 들먹거리 쌓아.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자 내가 뭐 다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좀 마음이 아프겠지만은 이래 보면은 자 귀신을 섬기는, 귀신을 믿고 귀신을 섬기는 종교밖에 안 되는 거지. 절대 귀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내가 깨우친 말할 때 귀신 얘기한 거 들어봤어? 귀신 얘기를 뭐 들어요? 그러니까 연기 사상, 네? 공의 사상, 알았어요? 광명의 피, 여기에 환생이 들어오는. 아니 이걸 세 가지를 하면은 끝에 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환생이 들어오는 거야. 이 세 가지를 이루어야 환생이 될 수가 있는 거지. 이 세 가지를 이루지를 못하면 환생이 안 되는 거야.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세 가지를 이루어야 돼요. 네? 그럼 연기는 어떻게 해요? 내가 오리지널 불법을 배웠을 때 연기를 해야 되는 거지. 쓰도 못 들으면 그 중세법 연기는 뭐해? 죽으면 무익이지. 그래서 깨우친 연기를 하면은 여기는 공의 사상이 들어있고 공의 사상 속에는 광명의 빛이, 빛이 없으면은 광명의 빛이 이제 공의 사상도 가짜요. 가짜. 쓸모가 없는 것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썩어 있는 게 많아. 공의 사상도. 빛이 없는 거 썩어 있는 게 많아. 바닷물도 태양에 빛이 없으면요. 그냥 썩어버려. 그냥. 알았어요? 바로 썩어버리면은 지구가 그냥 끝나버려. 태양이 왔어. 태양에 빛이 있기 때문에 바다가 살아있는 거지. 있기 때문에 바다 속에는 물고기가 살고 해초가 살고 오만게 다 살고 있잖아요. 네? 태양의 광명이 빛 때문에 사는 거지. 그러면 죽은 영가는 어떻게 살아야 해요? 부처님의 광명의 빛을 받아야 살아가는 거지. 빛을 못 받으면은 그냥 무익 없어지는 거야. 소멸되어버려. 그러니까 내가 기존 스님들한테 내가 자꾸 귀를 내가 열어주는 게 뭐냐? 수행하는 건 좋은데 나한테 와서 수계를 받아야 해요. 그 사람들. 안 받으면은 수행은 열심히 하되 죽으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야. 없어져 버려. 몸뚱이야. 그 사람들은 그냥 소멸된다 이거야. 광명을 받아야 해요. 그러면 머리가 튀고 맑게 알아듣는 스님들은 이야 그 말이 맞으니까 내가 가서 수계를 받아야구나. 엊그제도 스님들 전화 왔어요. 수계 받는다고. 근데 수계를 받아야 돼요. 스님들이 수행을 하기는 해도 자기가 사후에 죽어서 어디로 가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100% 그래, 그 사람들은. 99%가 아니야. 스님들은 자기 사후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예,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나한테 많이 상담하러 왔었다니까, 스님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고. 그 내가 일러주지.
일러주면 그냥 한숨을 쉬어요. 왜? 자기가 수행을 잘 못했다고 얘기야. 에? 남을 제도를 하는 것은 내가 뭘 자기가 아는 인생을 알아야 남도 인도를 해주는 거지. 그래야 안 그래요? 자기도 어디 갈 줄도 모르는 사람이 남을 어떻게 인도를 해?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오는 거야. 이제 깨우친 거지. 야, 이걸 들어보니까 이제 인간이 살다 죽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제 배운 거지 나한테 와서. 석가모니가. 네. 예수도 그렇고. 죽어서 좋은 데 간다. 나 거짓말이라니까. 죽어서 어디 가겠기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죽은 사람을 어차피 살다 죽었으니까 나이가 먹고 늙으면 죽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차피 용화사에 인연이 돼가지고 밀어붙이고 인연이 됐기 때문에 내가 천도제를 지내준 거지. 훗날에는 천도받고 가려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 알았어요? 네. 그래서 천도제가 없어져 버려야 돼, 지구상에. 내 말이 맞지? 맞습니다. 지구상의 천도제가 그냥 영원히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러려면은 모든 사람은 수계를 받으면 된다 그 얘기야. 아 죽은 사람 지금이 귀신 불러다가 천도제에 선도 되지도 않는데 그 지내면 뭐해? 씌워버리는 거지. 안방 제사 지내나 똑같아요. 절에서 지내나 제사날 집에서 안방에서 지내나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천도제라는 자체를 지구상에서 그냥 없애버려야 한다니까. 없애버려. 그러려면은 모든 인간은 다 수계만 받으면 끝나버려. 알았죠? 그러면은 살기도 좋고 돈 마련해서 천도제 지낼 필요도 없고. 에? 네.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야 너희들 나 천도제 안 지내주냐 이런 소리 들을 필요도 없어. 본인이 알아서 가면 되는 거지. 이제 살아서 다 받았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아 대통령 뽑는 것도 뭐 산 사람이 뽑지 뭐 죽은 귀신들이 뽑아? 그래 안 그래요? 아 산 사람이라도 투표해서 찍어서 뽑는 거 아니야? 죽은 사람 대통령 거 봤어요? 참네. 웃긴 사람들이요. 예?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내 말 맞지 않아? 맞아요. 응? 뭐 국회의원 하면 뭐 국회의원이 뭐 전생에 뭐 국회의원 하다가 뭐 복을 줘서 또 국회의원 됐나? 아니, 참네. 웃긴다. 그래, 안 그래요? 전생에 난 건 없어요. 이 세에 와서 자기가 닦고 노력해서 받는 거지. 그렇죠? 네. 그걸 연기사상이라고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공의 사상은, 이제 원래 이제 공사상인데, 부르기 좋게 공의 사상 그러지. 원래 공사상이요. 공사상인데, 공사상은 원래가 죽은 건 안 되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면 공의 사상이 되려면은 여러분들이 살았을 때 수계도 받아야 공의 사상이 되는 거지. 죽은 사람을 수계에서 공의 사상 받으려고 하면 되겠어? 그래서 내가 이 천도제를 영원히 내가 없애보려고 마음먹은 거야. 맞지?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좋은 말이요. 대를 위해서. 그렇죠? 네.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중생도 천도제 지내고 천도도 안 되는데 너희들 나 천도도 안 해주냐. 죽은 귀신 그럴 거 아니야 자식들한테. 근데 그거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알아서 살아서 내가 다 이루고 가는 걸 공의 사상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월하죠? 예.
수월해요. 나도 수월하고. 천두지시대에게 힘들어 죽었어. 거짓말 아니다. 조금 전에 기독교인이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아멘이 뭔 뜻인지 알아요? 아이고. 아멘 잘 몰라요. 무슨 뜻인지? 아멘은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찬양한다 소리가 아멘이라고 그래요. 알았죠? 그것은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하, 이 사람들 참. 아, 뭘 주면 오케이 아니야? 이 사람들이. 아니, 이국 사람들 참. 아니, 아멘 소리를 안 하면 교회 가서 그 사람은 교인도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예? 네. 하나님을 믿는 교인이나 절에 다니는 불자나 다 똑같은 사람들이요. 똑같은 건데 내가 다 일러주었잖아요. 똑같아. 절로 저울로 닮은 똑같아요. 근데 이름이 다르지. 이름이 달라서 부르는 방법이 달라서 그렇지.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데 물들지 말고 이미 여러분들은 좋은 수계를 다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살면서 앞으로 좋은 일이 많아져. 네? 살아보니까 좋잖아요. 살아보니 좋지요? 네. 좋아요. 이제 많이 알았지? 네. 그게 이제 미륵부처가 중생을 제도하는 그 소중한 말이야. 그래서 항상 인간은 죽는 날까지 인간은 연기를 하는 거야. 부모가 부모와 자식, 부부간이나 다 똑같이 연기를 하다가 생을 마치면 이제 연기가 끝나버려. 연기가 안 돼요. 이제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면은 죽은 사람 어떻게 해요? 살아있어 연기를 하는데. 그렇잖아요. 아, 부부간에 둘이 살면서 밥도 맛있게 먹다가 하나가 죽어버리면은 밥도 이제 혼자 먹어야 되잖아. 둘이 못 먹어요. 사진 갖다 놓으면 사진 밥 먹어? 끝나는 것이 되니까. 그러니까 죽은 건 연기가 안 된다 그 얘기야. 내가 참 비유법을 알아듣게 소리게 내가 얼마나 말을 잘해 내가. 그러니까 연기는 살아있어야 돼요. 또 살아있어야 공의 사상이 된 거지. 공사상이 죽어버리면 공사상이 안 되는 거야. 생각해 봐요. 네? 공사상이 있어야 여기에 광명이 빛이 있어야 돼. 필요하다 이거지. 응? 그럼 광명이 빛이면 죽은 사람이 받아? 산 사람이 받는 거지? 그래서 공사상이 2번으로 들어가는 거야. 여기에 공사상의 광명 빛이 들어가면은 이 사람은 이제 완제품이 되죠? 그러면은 죽으면은 환생이 되는 거야. 요게 미륵부처에게 간단한 이게 아주 소중한 깨우침이야. 그러니까 요렇게 딱 네 가지를 이루면은 천도제가 필요 없지 이제. 네. 오늘 참 좋은 거 많이 배웠네. 네. 천도제 보면 필요가 있어요 이제. 네. 다 이루어버렸는데. 그래 안 그래요? 네. 이렇게 돼야 돼요. 세상이 이렇게 돼야만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참 이제 활력이 나오는 거지. 그럼요. 그러면은 이 세월이 쭉 하면은 이제 미륵불법이 세상에 많이 전파가 되면은 이 네 가지를 이루고 돌아온 환생한 사람은 달라요. 다르다고. 달라가지고 오래 살아. 오래 산다고. 다르다니까? 아, 달라요. 봐요. 배도, 배의 원조는 짬배야. 산에 가면 요만한 짬배라고 있어, 돌배. 응? 요만 밖에 아니야. 조그만해요. 포도알만 밖에 안 해. 요 짬배나무를 갖다가 적을 붙여서 만드는 게 배나무인데. 그래, 안 그래요? 이 배나무가 어떻게 갔다 왔겠어?
내가 지금 말한 거 똑같은 얘기요. 다시 환생해서 돌아온 거예요. 척 붙이는 게 뭔데? 끊어버리잖아요. 아, 끊어다가 붙이, 잘라다가 붙여야 척이 되는 거지. 뿌리 잡아다 뽑으면 척이 아니잖아. 그대로 가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다시 환생해서 돌아와서 배가 되는 거지. 그러면 짬배밖에 안 돼요. 짬배. 이걸 인간들이 하면서도 이걸 몰랐던 거야. 알았어요? 네. 하면서도. 척 붙이는 거, 아, 척 붙이려면 좋은 걸 받기 위해서 붙이는 거지. 이런 거 흘러버리 저걸 뭐들어 붙여. 짬배 나면 되려면. 그렇잖아요? 네. 아, 감도 그러잖아요. 똘감이면 이런 거 뭐 이런 거, 똘감 이런 거 먹으려고 뭐 척 붙이겠어? 이런 너무 감을 만들기 위해서 저걸 붙이는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적은 같은 글귀라도 자꾸 여러 번 붙이면 커지는 거야. 알았어요? 네. 그게 커진다 뭐. 그래서 배나무가 적부 다시 돌아온 것도 내나 환생이야. 맞지? 네. 환생이야. 그러니까 인간이 그걸 하고 있잖아. 하고 있어도 뜻을 몰랐던 거지. 뜻을. 아. 그러니까 밀어붙여 가서 이제 일러준 거지. 이런 것이다. 일러준 거지. 그렇죠? 네. 어, 똑같은 말이요. 그래서 이 환생이라는 건 그동안 인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니까. 많이 사용하고 있어도 뜻을 몰랐던 거야. 어. 좋은 거 배웠지? 네. 그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만물이 살아간 거나 인간이 살아간 거나 똑같아요. 다 보면 똑같다고. 나는 이 들이나 산에 같은 데 가면요. 딱 보면 다 알아버려. 그 나무를 보면 나무 팔자, 풀, 뭐 풀에 팔자 다 알지. 딱 보면 흔히 알아버려. 네가 어떻게 돌아와, 살아왔는지를 내가 흔히 알아버려. 풀도 보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밀어붙여가 광명의 빛이 있는 것이 이 식물도 다 알아버려. 왜냐? 나한테 내가 만지면 이게 바뀌니까 식물도 아는 거야. 아, 저분은 광명의 빛이 있구나. 알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지면 식물이 바뀐다니까. 근데 손님들 그 얘기를 해도 맞기를 못 알아듣더라고. 사람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이야? 맞기를 못 알아들어요. 얼마나 소중한 말인데. 아, 식물이 바뀔 정도면은, 이야, 이게, 우리나라 기자들도 보면은 아주 쓴툭 바보들만 살더라고. 이런 말을 들으면은, 이야,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시는구나. 그걸 알아야 할 거 아니야? 네. 기자들도 보면은, 이건 사람 죽이도 못하는 사람들이요. 알았어요? 네. 사람이 발전이 있고 세상을 눈이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 말. 나는 보는 눈이 달라요. 다르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저래 집에 한 100여 명이 앉아있는데 싹 보면 여러분들 싹 일단 집에 가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뭐 그냥 다 알아요. 안 봐도. 모르는 줄 알지? 말하는 게 다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하던 일도 잘 되고 뭐 잘 된단 말이야. 그때는 아 어떤 사람 많이 썼더라고. 댓글에다 아 이거 일이 있어도 부처님은 우리를 살펴주고 있는 거구나. 이런 말 쓰는 사람도 있지. 그게 정답이지. 다 알고 있어, 너. 아이, 말하는 게 그렇지. 모르는 줄 알지? 아이고.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뭐, 그걸 말을 안 하는 게 그렇지. 다 알 수가 있어. 그것이 뭐라고냐? 그걸 보고 광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 가기 때문에 상대가 그걸 알고 이루어지는 거지. 그 뜻이라. 그러니까 미륵부처는 육신은 부처가 아니에요. 육신은. 네. 육신은 부처가 아니라니. 광명의 빛이 부처지. 네. 알았어요? 네. 아니, 광명의 빛이 없으면 똑같은, 여러분의 똑같은 몸도 아니지, 뭐야. 생각해봐. 그래, 안 그래요? 네. 천도 지내봐, 천도도 안 되지. 광명의 빛이 없으면 안 된다, 이래요. 근데, 광명의 빛이 미륵 부처라니까. 네. 이제 내가, 석가모니도 이제 우리 신도회장이 이제 석가모니 천도제비 갖다 놨어요. 석가모니 이제 천도해주고 어보살이 아미타 또 저
오보살도 있어, 오보살이라고. 그 사람이 또 이제 아미타 부처님 또 선두제에 갖다 놨어, 선두제비를. 돈 벌어서 다 갖다 놨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예수권 없지? 있나? 아직 없어. 근데 예수도 맨날 오늘 또 틀 와. 오지 말라 수도 없고. 오는데 예수도 봐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한번 해줄까 생각하고 있어. 아니, 맨날 오니까. 나란히 앉아 있어요. 나란히 앉아 있어요. 다 듣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예수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어찌 절에 가서 앉아 있었고 그런 소리 할 수도 있지. 근데 그분들은 중생의 마음이고 예수가 생각한 건 다르지, 중생하고는. 내가 여기를 가야 구원이 되는구나. 여러분이 봐요. 공사상이라는 건 수계를 안 받으면 공세상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귀신이라도 사랑고시를 못 오는 쓸모없는 귀신이고 공사상이 되면은 살아있는 귀신이 된다 그 얘기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용화세계는 살아있는 영의 세계고 용화세계가 아닌데는 살아있는 영의 세계가 아니에요. 떠돌아다니는 하늘의 먼지처럼 떠돌아다니는 쓸모없는 귀신 세상이거든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절에 가서 찌웃거리고 뭐 어디 뭐 상가집이나 뭐 잔치집 이런 데가 찌웃거리고 이제 그런 거 얻어먹고 다니는 거예요. 냄새 맡고 그걸 일반 중생의 죽은 귀신이고 여러분같이 수계를 받은 그런 영의 세계에 있는 귀신은 일반 귀신하고 달라요. 그런데 가지도 않고 그런데 가진 않아요. 그리고 달라. 그 벌써 자기가 보는 눈이 세상이 깨우침을 받기 때문에 아주 아름다운 세상으로 나와 있어요. 그걸 공사상이다. 알았어요? 네. 내가 이제 시간이 가면서 차차 영화 세계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도 내가 다 일러주려고 그래요. 들어보면 재밌어. 한번 들어봐. 네. 오늘 다 얘기 못해. 다, 머릿속 입력도 안 되고 다 해줘봐야 넘쳐가지고. 응? 기가 막혀. 한번 자 들어봐. 들어보면 알지. 아이고. 기가 막혀. 얼마나 좋은지 한번 들어보면 알지. 그래서 내가 늘 수계를 받으라고 그러는 거요. 수계를 받아야 해요. 그래서 스님들도 참 수행만 그냥 잘 오로지 이렇게 하는 스님들도 많아요. 깨끗한 스님들도 많지. 그런 분들은 아깝다 이거지. 수계라도 이렇게 해주면은 참 사후에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아까운 마음도 든다 이거지. 그래서 맨날 돈이나 그냥 구체 담고 그냥 막 이런 중도 많은데 깨끗한 스님도 있어요. 깨끗하다는 것은 뭐 깨우치지 못해서 중생제도를 못해서 그렇지 자기 자신만은 깨끗하다 이거지. 그런 스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스님들은 수계를 해주고 싶다 그 얘기지. 네? 그냥 신도들한테 그냥 도이나 그냥 훑어다 먹고 그냥 천도제나 지내서 도이나 훑어먹고 그냥 이런 스님들은 해주기 싫어요. 안 해줘요. 그래서 뭐 해? 도덕 좀 해먹었는데. 안 해줘요, 그냥. 이제 깨끗한 스님들. 이런 분들은 해주면 좋다 이거지. 그래서 자기네들이 머리가 되면은 내가 하는 말 알아들을 거죠, 아마. 알아들 거지. 이제, 시간도 많이 돼서 이제, 여러분들 취장 왔네요. 공양도 드려야지. 오늘 재밌어요? 용화사를 안 오고 오늘 용화사 절회를 못 오고 이 영가등만 타는 사람들도 그냥 무지하게 많지요. 근데 그분들도 이제 뭐 사정이 있어서 못 온 사람도 있고
또 뭐 바빠서 못 오고 뭐 이런 분도 많이 있잖아요. 네. 이제 오고 싶어도 못 온 분들, 이런 분들은 내가 이제 연등, 연가등도 많이 달고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천도를 내가 많이 해줬다니까. 그래서 연가등을 달아놓으면 이상하게 집안일이 좋단 말이야. 그런 뜻이야. 내가 그렇게 천도가 해주고 그러니까 집안이 편안히 좋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좋은 거야. 그럼. 그래서. 그래서. 이 어쨌든 간에 나를 낳은 부모고 조상님이니까 이 영가들이 이게 우란분절 백중을 많이 기다려요. 영가들이 기다리기 때문에 달아주면 좋아요. 조금 뭐 비용은 좀 들어가더라도 네. 달아주면 참 좋지. 네. 좋고 어쨌든 간에 집안에 좋은 일이 있고 무사무사 잘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은 조상한테 받은 것도 많아요. 그렇게 안 좋게 있는 조상도 많으니까 그런 분들을 살아서 죄를 많이 지고 그런 사람들이요. 사람 봐봐요. 선량한 사람은요. 얼굴도 선량한 생이 있어요. 그렇죠? 네. 성품이 난폭하고 안 좋은 사람은 얼굴도 보면은 얼굴이 허무하게 생겼다고. 그런 사람들은 꼭 한성질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어떨 거야. 이제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영가대도 달아주고 나중에 자손들이 돈도 벌고 좀 여유가 생기면은 뭐 천도제도 해주면 좋고 그러는 거지. 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 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요새 뭐 물가도 비싸고 땅금도 비싸고 아파트도 비싸고 그래가지고 돈 벌어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기 어렵지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자꾸 이걸 하기 때문에 자꾸 일이 된 거야.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은 따라가기가 힘들고 못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걸 쳐다보고 가지 말고 열심히 그냥 자기 생활에 열심히 살면 돼요. 열심히 살고 용화사 왔잖아. 여러분들은 좋은 수계를 받았기 때문에 이 다음에 사후에 이제 세상을 끝나면은 지구는 없어지지 않으니까 사후에 이제 다시 좋은 몸을 받아서 환생하면은 저 강남의 부잣집 빌딩 이런 데로 태어나면 돼요. 뭘들하고 돈 벌려고 힘들게 돈 벌어. 왜 그러냐? 부처님의 광미 빚을 받은 사람은 그런 좋은 데로 가게 돼 있어요. 알았어요? 네. 그게 이치 아니야? 네. 그러니까 열심히 여러분 그냥 잘 건강 잘 살면 돼요. 네. 알았죠? 네. 돈을 많이 벌려고 자꾸 머리 쓰면은 잘못하면 있는 것도 나가고 폐가 망신해.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네. 알았죠? 네. 그러니까 열심히 잘 살고 훗날에 부처님이 뭐 들라고 소개해 줬겠어. 훗날에 귀신이 떠들어댄 거, 참, 그런 들귀신 되지 말고, 좋은데 환생돼서, 강남의 부자, 강남 가면 부자들이요. 거 가서 부자집이 딱, 빌딩도 많고 부자집이 태어나면은, 아, 누가 온지 어떻게 알아? 중생들은 몰라요. 지가 난 줄 알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온 자손이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나면은, 자, 살아서 자기가 미르부처한테 깨우친 불법을 많이 배워다가 죽었으니 머리가 총명하고. 그래, 안 그래요? 네. 머리가 이제 아니야. 엄청나게 이제 총명하지, 이제 그렇게 온 사람은. 총명해서, 이제 한가닥 하지, 이제. 그런 사람들은. 생각해봐요. 아, 내 말이 맞지 않아요? 부모가 머리가 좋은 사람은 자식도 좋아요. 그 씨를 받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시 환생한다면은 머리가 얼마나 좋겠어. 그때 가서는 기가 막히지. 응? 그런 뭘 가지고 와서 살면은 세상에 와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느님마다 잘 돼요. 내가 업이 없고 깨끗한 청정한 몸으로 왔기 때문에 하느님마다 잘 된다. 아프지도 않고. 그러면은 인생 사는데 참 살만하지. 그렇죠? 네. 내 말이 정답이야. 나중에 가만히 내가 한번 생각해봐. 맞지? 저기 학교 선생님하다가 정년퇴직한 분 저거 앉아 있는데 저런 분들도 복을 많이 지은 사람들이요. 왜냐하면은 모든 걸 다 이렇게 제자들한테 일러줬잖아요. 그 가르친다는 게 소중한 거죠. 그것도 큰 복을 짓는 거예요. 그게 복을 짓는 거지. 뭐 도둑질하고 뭐 가르쳤겠어? 생각해봐요. 내가 낳은 자식은 내가 뭐 가르쳐? 남이 가르쳐야지. 그래서 선생님이 필요한 거야. 거 가서 배우면은 그 선생님한테 모든 걸 다 이어받은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게 훗날에 얼마나 좋은지 아시오? 그 큰 복을 짓는 거죠. 알았어요? 네. 사업은 다 도대하면서 너무 그냥 훑어다가 그냥 사기치지 말고 직업도 직업 나름이 되니까 내가 그런 좋은 선생님 직업을 하면은 좋은 복을 짓는 거죠. 알았어요? 네. 그렇게 살다 가는 게 인생이 가장 보람이 있고 훌륭한 거지. 이제 날도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부처님 오늘 그 오뱅 천도를 해주셨다 하시는데요. 그 법당에 앉아 계신 분들 조상님이에요. 안 오셨어도. 안 온 사람들도 많이 있어. 네. 안 온 사람들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고 싶어도 이제 사정이 있어서 못 온 사람들이라 보니까 그분들은 마음은 여가 있지. 네. 몸은 집에 가 있어도. 그분들은 그게 천도가 많이 되네. 보니까. 네. 네. 딸도 많이 갔다 왔고. 영가들이 저거죠. 사과 배 이런 거 있지. 복숭아, 아니, 사과 배 이런 거 있죠. 요런 것을 전부 다 이렇게 사각으로 잘랐어. 자른 걸 전부 다 손에 들었더라고. 원래 과일은 그 귀신을 과일이라고 그래. 네? 이걸 전부 다 이렇게 손에다가 귀신들이 들었더라고. 한쪽 악시. 들었기 때문에 천도가 돼서 가는 뜻이야. 그래서 들었더라고. 아이씨,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천도가 많이 된 거죠. 500명 좀 넘어 숫자가. 좀 넘어 500명 넘어 500 한 50명 돼요. 한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알았죠? 안에는 안에는 한 2,3천 명 들어오고 바깥에는 뭐 몇만 명 되지. 못 들어온 사람들이. 못 들어온 영가는 천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가족하고 가족하고 인연이 돼야 천도가 되는 거예요. 가족하고 그 객신들이잖아요. 객신 혼자 떠돌댕이는 객신들이기 때문에 용화사하고 인연이 없잖아요. 죽어서 보니까 귀신이 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와서 찌우그리고 얼쩡거리는 건지 인연은 없잖아. 근데 절에 다니고 인등을 산 사람들은 인연이 있잖아요. 그 인연을 연결해 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달라요. 다르다고. 근데 내가 이제 그 전에 수원서 저럴 때는 그 객신들도 내가 많이 보냈었어요. 많이 보냈는데, 네. 보내야 수월하지 아니요. 그 사람들 수별도 안 받았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걸 보내려니까 수월하지 않다고.
내가 그동안에 천도해 준 거 많아요. 이 철허기 전에도 많이 했어, 천도를. 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이 보면 아프잖아요. 아픈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어디가 아픈 데도 없는데 시들시들한 사람들이 많거든. 시들시들 아파, 몸이. 그런 사람들은 귀신신 사람들. 귀신 딱 깨버리면 그냥 언제 아픈지를 모르고 나서버려. 새도 못 이어 하도 많이 해서. 견난해. 수없이 해줬지. 그 뛰면은 도로부터 귀신은 이제 천도를 해줘야 돼. 다시는 안 붙게. 그러면 이제 쌍간 몸이 나왔지. 여러분 귀신 쉬는 거 눈이 안 보이는 게 아니지. 다 쉬어 있어요, 대부분.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귀신은 사람한테 붙어야지 어디가 붙어. 뭐 소나 뭐 돼지한테가 붙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원래가 사람이지 사람이 죽어서 뭐 소나 돼지나 뭐 개가 되지 않는다는 원래가 했지. 네. 축생이란 것은 원래 축생이지 사람이 뭐 축생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순양 그건 엉터리. 그런 말 자꾸 하는 사람들은 사기꾼들이요, 사기꾼들. 석가모니가 그런 말 했으면 석가모니 사기꾼이지. 근데 석가모니가 그 말 한 건 아니냐, 보니까. 중들 만들어내는 소리. 자기는 안 했다고 그러네. 여기는 안 했다고, 그 소리 안 했다고 그래, 지금. 내가 그 소리 하니까. 여기는 안 했다고, 손을 이러네. 누가 했냐, 이거지. 중들이 만들어내는 거지. 중국의 중들이 만들었다, 그 얘기지. 그러니까, 사람 원래 사람이지, 사람들 심성 안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 사과나 배나무를 저 소나무도 한번 적붙여봐 되는가? 적붙이 되는 줄 알아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 왜 안 돼 그런 게? 공사상이 달라요. 참네. 이렇게 말귀를 못 알던 사람들하고 대화하니까. 이게 세상이 이렇게 혼탁한 거죠. 전쟁이나, 전쟁 나면 좋은 줄 알죠? 전쟁 나서 사람을 죽었다. 그 사람들은요, 전쟁이 된 사람들은 죽으면요, 참, 그냥 바로 그냥 소멸돼. 원래 사람은 사람이지, 사람이 다른 걸로 안 바뀐 것이라니까. 아니, 배나무나 사과나무 끊어다가 소나무나 붙여봐도 저게 되는가? 안 되지. 안 되는 거야. 근데 왜 사람이 죽어서 소나 뭐 개돼지가 된다고 그래요? 참, 그런 걸 가르치고 있는 종교가 그 종교야? 사이비 종교지. 네, 맞습니다. 자기는 안 했대, 그 소리를요. 그러잖아, 성과모니가. 나는 그 소리, 그 얘기 안 했다는 거야. 그 말은. 그럼 누가 했냐, 이거지. 헌 사람이 있으니까 그 말이 나왔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한번 앉혀놓고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 전생에 사슴이었느냐고. 우고 앉아있네. 아니, 뭐 때문에 사슴이 사람이 돼? 아, 참네. 아니, 이해가 가? 아이고. 그런 걸 배우면 안 돼요. 참, 세상에, 어느 세상에 이런 걸 배우고 앉아있어. 아이고, 참네. 촌스럽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보니까 용화서 온 사람들은 수준이 좀 높아졌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요. 시대를 따라가야 돼. 네? 시대를. 요즘 여러분들 머리에다가 상처 꽂고 되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거 아주 동물원에 물건을 보여. 시대를 따라가야 돼, 시대를. 그게 시대에 따라가는 게 뭐예요? 그게 또 내나 공사상. 알았어요? 네. 이제 끝내야지. 네. 재밌어요? 네. 재밌지? 네. 참, 나 재밌네. 그냥 소름이 들었다 버렸어. 안 하게 그러지. 부처님, 조상님들, 우리 신도님이 소청에 의해서 본명 지어드렸는데 좋아하시는지? 좋아했어. 좋아했다. 좋아했어. 우리 조상이 일반 조상은 달라요.
왕대밭에 왕대가 난다고. 네. 우리 조상님들 보면은 이제 고조는 잘 모르고 증조 할머니 그다음에 이제 할머니 우리 모친 이렇게 보면은 남달라요. 네, 다릅니다. 다릅니다. 우리 증조 할머니는 고을에서는 유명했던 분이고 사람을 딱 보면은 몇 살 먹어서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죽는다까지 알아버렸다. 그 아주 책에 나와 있어요. 우리 시골에 내가 옛날에 내가 봤는데 어디다 뒀는가 몰라. 책에도 써 있어요. 몇 시에 죽는다 너는 딱 나와 있어. 그 정도로 잘 알아. 스님들 가르치셨잖아요. 스님들도 많이 가르치고 옛날에 그렇게 유명한 분이었고. 할머니는 이제 그렇게는 몰라도 할머니는 이제 뭘 잘 보냐. 영의 세계를 잘 봤어. 무당은 아닌데 영의 세계를 잘 봐. 잘 봐가지고 내가 이제 할머니하고 늘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잠자고 이제 살았어. 어렸을 때. 날 보는데 한 번씩 저녁 보면 아 지금 저승사자가 지금 누집으로 가고 있다 지금. 큰일 났네, 그래요. 누집인데요. 아, 누집이 가고 있네. 내일 아침에 한번 봐봐. 그 집이 틀림없이 초상이 난다. 초상 난 거 알지? 네. 사람 죽은 놈을 초상 난다고 그래요. 초상 날 것이다. 그, 딱! 야, 페트로야! 사람 죽었다고 연락이 와. 잘 알지? 네. 잘 알아요. 어. 그리고 이제 우리 모친은 나 미륵부처를 난 거지. 그러니까 집안이 틀리죠? 네. 틀린다니까. 틀려요. 그래서 이런 집안을 일반 집안하고는 다르다 그 얘기야. 네. 그렇죠? 네. 달라요. 많이 달라요. 부처님은 아니래도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그 몸을 받아서 내가 온 거지. 네. 에? 네. 아, 여러분, 방광을 보니까 어때요? 오늘. 대단합니다. 에? 이 불상을 조성해가지고 여기 카메라 있는 데다 갖다 놨었어. 근데 막 한 10겹 이상 쌌더라고. 막 싸고 또 싸고 또. 혼자 다칠까봐. 싸고 또 싸고 또. 그냥 10겹 이상 싸왔거더라고. 와서 이제 다 갖다 놨는데, 이야, 거기에서 그냥 뜯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갖다 놨는데, 방관하는데, 자, 그것도 많이 보여주고. 용광로. 저만도 안 했었는데, 갖다 놨는데도. 부처님 지금 각 절마다 뭐 도남산에 어디 미륵불상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미륵불상이다. 아니, 스님들이 중생인데, 뭔 놈을 첨화를 해? 첨화는, 알았어요? 첨화는 필요가 없는 거요. 부처님은 광명이 빛이기 때문에, 부처님만 딱 갖다 이렇게 모셔놓으면 자동으로 방광을 하는 것이 돼. 그때 미륵불상이 내가 저만 안 있었을 때 갖다 놨지. 근데 그냥 야 찍어놨어요. 다 있어요. 동영상. 자. 그 불상을 만들면 거기서 아 절에서 스님들이 뭐 부처님 조성해서 뭐 저만 한다고 막 솔까지 끊어다가 막 물로 젖혀서 찌끄르고 막 또 뭐 붓으로도 막 쑤시죠. 막 누구는 붓으로 눈 뜨시오 그러고 아예 붓으로 쑤시오. 그게 무슨 첨만이야? 응? 첨만이 나가서는 눈을 뜨라 그 얘기인데, 응? 네. 눈을 뜰 수가 없지요. 살아있는 불상이고 죽어있는 목각인데, 그거가 무슨 눈을 뜨었어. 지금 보니까 어때요? 방광을 보니까. 말이 안 나옵니다.
눈도 깜짝거려. 입도 다쳐 말도 하지. 봤지? 네. 그걸 처망이라고 그래요. 철에 모셔놓는 뭐 불상이니 뭐 마당에다 모셔놓는 뭐 돌 붙여 이런 것은 싹 깨서 다 내버려 버려야 돼요. 쓸모도 없어요. 그런 건. 그 물어놔도 그걸 아무 쓸모도 없는. 거기다 대고 또 피를 쌓고. 왜 거기다 대고 피를 쌓? 피로 오면 집에서 하는 같은 사람 사다 놓고 피로 집에서도. 아이고, 이제 그 사람들 말하면 또 숨본다니까 이제 그만해야지. 그거 다 내버려 버리고 나한테 와서 수견을 받아야 돼요. 그분들도. 그래야 인생을 바로 살 수가 있어. 댓글을 좀 많이 쓰던가 여러분들이. 아니 근데 댓글을 댓글이라는 게 부처님하고 연기하는 거야. 알았어요? 네. 댓글은 내가 다 읽어봐요. 여러분들 댓글 쓴 사람들 저 내가 다 알아. 뭐 쓰는지 다 읽어봤다고. 읽어봐. 잘 쓰신 분들도 많더라고. 많은데 내가 읽으면은 나하고 연기하는 거 아니야? 네. 맞죠? 기가 막히지. 수계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나쁜 업장을 부처님의 광명의 빛으로 소멸시켜야 사후에 윤회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도란 영가가 전생에 가지고 있던 육신의 형상을 부처님의 광명의 빛으로 소멸시켜서 보내는 걸 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